전반적으로 뭐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이번 공동 보도문이 나오지 않았으면 박고에게서 남북 간의 2+2 고위급 접촉이 결렬됐더라면 네. 서로가 그 군사적 그 긴장을 극도로 사실은 회담장 밖에서 고조시켜 나가고 있었거든. 근데 이게 회담이 결렬되면은 그거 칼을 뺐던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체면이 있으니까. 예, 예. 그럼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그 충돌이 일어나면은 상당히 복잡하게 상황이 그 전개될 뻔 했어요. 근데 이제 합의가 되면서 그러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으니까 내용이 뭐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는 데서 잘 됐다고 봐야죠.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나온 합의문은 잘된 합의문으로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이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 달리 말해서 심지어 합동 군사 훈련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포탄을 주고받는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객관적으로는 심각한 군사적인 그 어떤 그 대결 상황이 높아진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은 뭐냐면은 이후에 어쨌든지 간에 무조건 긴장 완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어떤 전문가들의 예측이 다 빗나간 정말로 쇼킹한 합의문이었어요. 아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벼랑 끝에서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고 보고 그런 만큼 남북 관계에서 정말 획기적인 하나의 성과다. 이거는 뭐 특별히 남과 북한 누가 양보했다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모든 그 합의가 될 만한 여건이 그 한반도에서 또 동아시아 전체에서 성숙이 돼가지고 그런 국제정치 속에서 합의되는 하나의 미세한 경로를 찾아내게 되는 매우 흥미진진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두 나라, 그러니까 남과 북이죠. 남과 북의 충돌을 우려해가지고, 우려해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전에는 완전히 마주보고 다니는 기차처럼 네. 서로 기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담장 밖에서는 그 군사적 그 뭐랄까 이종의 장외 압박전술인데 회담장 밖에서 그런 압박전술을 많이 씁니다만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세게 했거든. 네.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중국이나 북한 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회담장 밖에서 저렇게 하다가 만약 저게 결렬이 되면 그럼 결국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이 그거를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단 말이야. 한반도에서 새로운 군사 개입의 불가피성이 생기대도 하면은 미국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지금 미국이 일본과 손잡고 한국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오는 그런 형국, 압박해 들어가는 형국 아닙니까?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북한을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좀 타협적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또 남과 북이 다 어떤 점에서는 공포의 균형, 공포의 균형, 뭐 세력 균형이 아니라 공포의 균형 이 상태로 가버렸단 말이야. 공포의 균형이 극대화되면은 결국 협상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 내부적으로도 그런 그 상황에서 소위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협상 방식으로 협상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서로 대화 자리에 앉게 됐느냐? 거기에는 국제사회가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우리가 추측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국가들이 남북한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한반도에서 이렇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느냐. 달리 말하자면은 한반도 국가들이 한반도 상황을 통제할 능력을 잃고 있는 거 아니냐. 전쟁 위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미국과 중국, 국제사회 이익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계산들이 있었다고 보고, 김정은이 이번에 나름대로 물론 뭐 중국의 압력도 있을 수 있고 대화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뭐 이게 당 창건 기념일을 망칠 수도 없는 거고, 또 중국하고 관계를 아주 나쁘게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러시아 중국 다 중요한 북한으로서는 그런 협력을 해야 되는 대상들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미국하고 가야 되고 일본하고 가야 되고, 뭐 일본하고는 이미 여러 가지 협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 전략적으로 김정은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산과 판단하에 나름대로 실용주의적으로 나온 그런 합의를 이뤄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은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서 보면 그 이번에 지뢰 사건의 전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중국이 다 같이 한반도 안정에 대한 강력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주요했습니다. 지뢰 사건의 전과정에 아예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유엔사가 위기관리를 떠맡다시피 이런 어떤 특이한 상황이 한미동맹에서 나타났어요. 과거 연평도 포격 때는 전쟁까지 갈 뻔한 위기였음에도 유엔사가 거의 방기해버린 위기관리의 하나의 어떤 추세가 보여졌다면, 이번에는 조사도 하고 북한에 대화 제안도 하고 그걸 미 국무부가 또 뒷받침해주는 성명을 발표하는 게 모든 한국 정부의 조치보다 선행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우선은 미국이 강력한 방향 제시를 했다는 거. 또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런 열병식을 앞둔 전승절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평화를 깨는 분위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비공식적으로도 전달했고, 그러다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이제는 아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합의 바로 전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뢰 전국에서는 그런 점에서 한반도 위기에 있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가장 뚜렷한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유엔사가 위기 관리를 주도하고 동맹국인 미국이 처음부터 개입했다는 거. 이건 과거 천안함 연평도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것이 우선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도발에 대한 응징과 대화가 동시에 추구됐다는 것도, 이것도 특이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과거 위기 때는 경제가 영향을 받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지기까지 했어요. 뭐 제2연평해전, 뭐라고 연평도 포격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경제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남과 북이 똑같아요. 네 번째 특징이 있다면은 이건 뭐냐면은 그 국내 정치에서 어떤 면에서는 여야가 그리 남남 갈등이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손쉽게 정치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관리에, 그렇게 위기관리를 망치고도 오히려 저기 남남 갈등은 그렇게 벌어지지 않은 이런 어떤 그 특이한 국내 정치 상황. 다만 지난 7년 반이라는 세월이 이게 왜 남북관계, 아까 그 기자 말대로 표현을 적절한 표현을 썼어요. 남북관계 전혀 장이 서지를 않았어요. 지금. 네. 장이 서지 않았던 것이, 나는 두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북한 붕괴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남북관계 장이 안 섰어요. 네. 그분도 붕괴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은 재임 중에 뭐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네. 뭐 북한에 나무 심겠다고 그랬더니 민간 운동하시는 분이 곧 망할 텐데 뭔 나무를 심어주냐고 이랬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해외 평통 자문위원들 모인 자리에서 연설하면서 통일이 임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또 통일은 또 새벽에 뭐 도둑같이 들어온다고 그러고. 네. 그 붕괴론이 이건 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붕괴론에 입각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흡수 통일. 그렇지. 예. 그러니까 흡수 통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지도 모른다.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돈 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 돈 내고 나면 나중에 엄청나게 큰 소위 그 이 투자 효과, 베네핏이 돌아온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게 그 논리거든. 그러니까 붕괴론에 입각해 있던 분들은 남북관계에서 창을 열지를 않습니다. 내 이미지 곧 통일된다는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괜히 장 벌렸다가 그 수습하는 데만 오히려 시간 걸린다 이거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뭐 비핵개방 삼천이고 뭐 그래서 아무것도 좀 안 오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북한은 결국 예, 붕괴할 것이고 그때 가서 뭐 우리가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말고 할 것도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말은 근사합니다. 그런데 네. 한반도 신뢰 포스터 쓰고 무슨 뭐 드레스덴 선언이고 네. 뭐 무슨 평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고 유라시아 이니시아티브고 하는 네. 그런 말은 근사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북한의 선행동론에 입각한 얘기들이야. 네. 북한이 먼저 뭘 해야 된다. 신뢰 프로세스마저도 네.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상대인지 우리한테 확인을 시켜주면 그 다음부터 신뢰 프로세스 시작하겠다 이런 식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우리가 상황을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북한의 선행동론으로 시작을 해놓으니까 논리 구조가 그거예요. 네. 한반도에서 안보 상황을 관리해야 될 능력과 책임은 북쪽에 있지 않다. 남쪽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북쪽은 한반도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어요. 사고를 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힘은 가지고 있어 아직. 그러나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힘은 없어. 사고 수습이 뭔데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외교 역량 아닙니까? 그런 사고를 수습한 안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어떻게 북한의 선행동을 전제로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냐 이거야. 응? 우리가 넉넉한 게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좀 주어가면서 그 대북 지원이라든지 무슨 경제협력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들이 우리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일종의 의존성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데리고 나가야 이것이 대북정책이고 통일정책이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잘해주려고 그러거든? 너희한테? 근데 이런 것은 먼저 너희들이 잘 우리로 하여금 너를 믿게 만들어줘. 그러면 줄 수 있어. 이건 정책이 아니지. 소위 정책이라는 것은 상황을 선도해 나가는 기본적으로 상황 선도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정책은. 응? 상대방의 정책에 대응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야. 그것은 대응 방안이지. 드레스덴 선언도 그래요. 좋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받기 기분 나쁘게 서론을 깔고 준다고 그랬거든. 응? 뭐 어린이가 무슨 길거리를 헤매고 있어서 불쌍하게 생각했다. 뭐 동영상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모자 보건 뭐 이런 걸 하겠다. 그거 야 내가 이게 너 줄 거거든. 근데 야 마 너 이런 것도 못 사 먹냐? 그리고 너 어째 그렇게 남루하게 사냐? 창피하게. 마 이거나 받아 먹어. 이런 식으로 누가 봤습니까 그걸? 나는 여러분 대놓고 내가 방송해야 되겠지만 그런 연설을 원고 써주는 참모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거야. 그동안에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고 바로 이 통일 대방론, 통일 준비론을 내세우고 그게 기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통일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평화적인 통일, 무슨 점진적인 통일, 작은 통일에서부터 큰 통일로 나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를 정부가 설명한다 하더라도 북한 쪽에서는 그것을 흡수 통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일 준비론을 계속 하고 아무리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한테 먹힐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못하는 거죠. 신뢰 프로세스는 효과를 잘하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문제지만은
통일 준비로는 북한에게 먹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것은 성격상 국내 정치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박근혜 정부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말 앞으로 이 한반도 근본적인 문제까지 차근차근히 해결하고 그리고 핵 문제도 해결하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남북 간의 협력을 진척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한반도 주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를 존중하고 한반도에 대한 외교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다시 잡는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어떤 평화 정착 그리고 통일의 진척 민족화해라는 그러한 목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B 때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많이 우리가 좌절했던 것은 모든 대북 정책을 불허했기 때문에 좌절된 것이고 박근혜 정부 때 좌절된 것은 이건 불허도 아니고 무기한 보류를 했기 때문에 좌절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류를 해왔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불허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승인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MB의 대북 정책과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통일부의 그 남북교류협력 신청된 게 아주 산더미 같습니다. 다 보류된 거예요. 이건 승인도 아니고 불허도 아니고. 이렇게 남북 간에 합의해서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것의 가능성을 우리가 현실로 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남북 간에 합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람이 죽고 다치고 주민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뿔이 뽑혀가지고 무슨 난민 수용소 같은데 피난을 가지를 않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국가적인 아픔과 손실을 겪고 7년 반 만에 왔다는 그 자체가 아쉽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라도 진즉 남북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걸 이렇게 긴 시간 많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왔다는 이런 점에서 오히려 만시지탄의 그 의미가 있는 합의였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대북 포용 정책의 현대적 부활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것은 한번 정착이 되면 지금 모처럼 국민들이 여야가 다 같이 이 합의문에 찬성하는 국론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누가 집권하더라도 계승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성공적인 그 정책이라는 점에서 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북한의 선행동론. 네네. 그다음에 뭐 또 그다음 뭐 또 아까 뭐 있어서 그 이 환경조선론. 네네.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네. 이제 2년 반 동안. 네. 그나마 남북관계에서 일종의 어떤 업적을 남기고 떠나려면 뭐 그냥 이명박처럼 그러고 가려면 몰라도. 네. 기왕에 지금 25일날 24일날 심야에. 네. 결심을 해가지고 그걸 타결을 지울 때는 남은 2년 반은. 이거 그대로 빈손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다고 난 봐요. 그렇다면은 거기까지 왔으면은 저희 그 북한의 선행동론 말고 남북관계를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다가간다는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저들이 필요로 하는 쌀과 비료도 줄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번 합의문을 이행해 나가는 틀을 새로 짜기를 바랍니다. 민생,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뭐 이런 거를 사업부터 하자 그러는데 난 그것도 민생 사업은 농촌 그 이 농촌 복구가 기본이죠. 새마을 개념이에요. 한번 보면 새마을 개념인데 좋아요. 뭐 아버지 때 그 성공했던 새마을 그 사업을 북쪽에다 벌리겠다고 하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도 사실은 환경은 뭐 우리 쪽에서는 이제 이미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신경을 쓰고 국제적인 환경 기준에 맞춰서 뭐 북한에도 뭘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DMZ 생태 환경공원 뭐 이런 거 만들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이냐 그거야. 당대의 생활 문화를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령
같은 영화 좋아하고 같은 음악 좋아하고 같은 패션 좋아하고 어? 그래야 이 생각도 같아지는 거 아니야. 젊은이들의 의식이 비슷해지도록 만들려면은 결의 문화를 가지고 공통점을 찾는 것은 그거는 각주 구검이야. 그러니까 결의 문화보다는 생활 문화를 공유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하여튼 경제적인 지원이 됐건 인도적인 지원이 됐건 경제적인 차원에서 투자가 됐건 남북 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루에 300명, 400명씩이 남쪽 사람, 300명씩 남쪽 사람들이 평양이 됐건 북한 각 지역을 그야말로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제도를 장치해 놓으면은 남북 간에 젊은 사람들이 됐건 늙은 사람들이 됐건 스타일이 같아집니다. 사고방식이 같아집니다. 합의 문구에서 어떤 것이 좀 손해보고 좀 더 이익보고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이 이런 합의에 남북 간에 이 최고의 수준이 실제로 이 협상 과정에서 다 이렇게 이제 그 지령을 뭐 지시를 내리고 등등 하면서 개입을 하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그러한 김정은의 협상 태도를 어쨌든지 증명해냈다는 그런 하나 케이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에 김정은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전에 상당히 실용적으로 문제 해결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으로 쭉 서로 이렇게 서로 고무해 가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가 된 거죠. 과거에 많은 남북 간의 합의에 비해 가지고 이번 합의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더 좋은 훌륭한 네. 합의들이 많죠. 이번의 합의는 벼랑 끝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겠다는 의미에서 극적이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북미 간의 1994년의 제네바 합의에 비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극적인 요소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매우 빈약합니다. 무언가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찾아냈다는 것은 일견 이 합의서에서 충족이 됐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위한 다양성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남북 간의 이 합의서의 후속 과정으로서 다기능 다채널의 대화 채널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이 임박한 전쟁의 문제를 풀기 위한 매우 제한된 채널에서의 합의였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 뭐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보건의료 분야, 정치 분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번 제대로 펼쳐놓을 수 있는 우선 다 기능이 돼야 되겠고 대표적으로는 우선 올해 10월에 문경에서 개최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네. 북한의 인민군이 참여하느냐 여부가 네.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고 또 금강산 관광 재개 그다음에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 검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미 프로세스는 나와 있는 거죠. 이 프로세스는 정치군사적인 문제에서 평화의 메시지만 나오면 이건 저절로 갈 수 있는 거고 아마 경쟁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 간에.